지금 오드리가 저 나무 속에 들어간 개구리를 사냥하고 있거든요. 가까이서 찍고 싶은데 제가 나가면 도망가기 때문에 유리창을 통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완전 신났어요. 저 나무 속에 들어가서 사냥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는 저기 철쭉 속에 들어가서 우당탕 쿵탕 난리가 났어요. 봉지도 어리둥절해. 뭘 저렇게 잡는 거야. 오케이, 잘했어. 응, 잠깐만 기다려줘. 굿. 쟤는 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밀어! 얼굴로 밀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왔어. 지금 요지도 거실에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응? 가까이 가지 말자. 가. 유진님 괜찮겠어요? 네, 어색한 거 끝났어. 쉬어가면 되지. 하고 여기서 쉴 거야. 아이고. 그럼 오드리랑 요지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희망이 조금 보이는데? 주세요. 요진. 요진, 가. 야, 쫓아오지 마. 요지 들어가고 봉지 나왔어요. 아이고, 이제 쉴 거야? 이제 올라와서 저랑 한창 사냥놀이 하다가 이제 쉴 건가 봐요. 퍼질러 앉았어. 피곤했지, 1층에서. 아우, 눈에 막 피곤함이 가득해. 여러분, 저번에 말했던 오드리 병원 가는 날이 또 다가왔습니다. 딴 건 아니고 저번에 발치 수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수술 부위 잘 아물었는지 확인하고 그때 입속 세균 검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검사 결과 나왔는데 리뷰해 주실 내용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오드리랑 병원에 갈 겁니다. 오늘도 담요로 보쌈을 할 거예요. 이 방법이 오드리도 우리도 다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오드리가 무서워하지만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저번처럼 둘이 같이 안 들어오고 남집사 혼자 침착하게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으로 출발해볼까요? 오늘은 약을 먹여서 그런지 오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아주 조용했어.
친구들 대기 중. 치주잔 유발하는 나쁜 균들이 일부가 좀 보여요. 구취 유발 균들도 좀 보이고, 구취 유발도는 좀 높은 수준. 네. 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양치가 3일만 소홀해도 얘 냄새 날 거다.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양치도 3일만 잘해주시면 냄새가 안 날 거다. 네. 네. 그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치는 잘 해주시겠죠? 아, 네. 요즘을 해가지고 이제 되긴 돼요. 어, 돼요? 오. 5.6kg요. 5.6kg요. 네, 가방 채워주세요. 체중이 좀 늘었네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간이 큰가 봐요. 뭐 불편한 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네. 양쪽에 계세요. 누가 이빨 뽑아줬는지 예쁘게도 뽑아줬네.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 양치 잘 해주실 수 있도록 꼭 그 방향성. 네. 어딘지 모르겠어? 집이야, 집. 그 잠깐 사이에 애가 뭔가 지금 초췌해지지 않았어요? 이 동작은 이제 진짜 꼴도 보기 싫겠지? 저기서 안정을 찾고 있는 중. 그래도 이번에는 피 안 보고 병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휴지, 목걸이, 꼬라지 좀 보세요. 응? 뭐 하는 거야? 가죽이 다 사가가지고 겹겹이 막 뜯어지고 있더니 저렇게 너덜너덜해졌어. 근데 이제 저 제품 완전 단종이거든요. 휴지는 저 민트색 가죽이 찰떡인데, 아, 민트색 가죽이 잘 없어가지고. 네, 다행히도 오드리 목걸이 산 곳 있잖아요. 거기는 또 민트색이 있어가지고 거기 거 새로 주문을 해놨습니다. 어떡할 거야 이거. 너덜너덜. 아이고. 이제 감자 캘 때가 된 것 같아서 감자를 수확해보려고 합니다. 엥? 썩었어. 불러. 요렇게 수확했습니다. 와, 버터 감자구이 만들고 있어요. 어디 보자. 너무 맛있어. 최고인데? 먼지 봉지 휴지 요지 오드리 먼지 봉지 휴지 요지 오드리 먼지 봉지 휴지 요지 오드리 먼지 봉지 휴지 요지.